자, 4회 페이지 76. 자, 65번이네요. 자, 성립, 확정, 소멸. 틀린 거네.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65번. 봤어요? 1. 예정. 예정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립 시기를 물어보니까 어쩌고저쩌고 말일. 말일 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옆에 2개월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말일. 예정자가 들어가면 말일. 그 다음 인지세는 당연히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그리고 3번도 조심해야죠. 수시. 수시는 뭐다? 사유가 꼭 들어가야 돼요.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하고. 자, 그 다음 소득세. 자, 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여기에서 소득세 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신고하는 때 뭐를 물어본다? 확정. 확정된다. 그럼 다 맞는 거네. 1번, 2번, 3번, 4번은 기본이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다. 납세 고지, 독촉, 최고, 교부 청구. 이 네 가지는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세금 낼 의사가 없으니까 독촉장 날라오죠? 최고장 날라오죠? 교부 청구. 이 네 가지는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약집은 1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17쪽. 자, 제척기간.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금을 무신고하잖아. 무납부하면 과세권자가 제재를 가해서 부과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이제 고지서를 보내겠죠? 예, 거두어드리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척기간. 그래서 이 제척기간은 뭐다?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어. 소멸시효만 쓰는 거예요. 그죠? 중단과 정지. 그래서 박스에 나왔잖아요. 자, 일단은 꼭대기 보면은 소멸시효는 지방세든 국세든 원칙이 몇 년이에요? 5년 안에 징수해야죠? 다음은 꼭대기. 국세가 얼마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10년 안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소멸시효. 그래서 제척기간은 왼쪽에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박스에 보면 나와 있네요. 그죠? 예, 박스에 중단과 정지사유는 없어.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중단과 중단이 뭐예요? 중단이 이미 경과한 기간. 이미 경과한 기간은, 경과한 기간은 소멸이 되는 거야. 소멸이 돼서 다시 몇 년을 시작합니까? 5년. 그래서 이미 경과한 기간이 소멸되는 게 중단이고 소멸 안 되는 게 정지예요. 그럼 이 중단은 왜 생겼다? 세금 포탈 우려가 있는 거야. 포탈 우려가 있으니까 뭐다? 중단시켜. 그래서 다시 5년을 시작한다고요. 이거는 뭐다? 우려가 있는 거고 우려가 없는 거. 세금 포탈 뭐다? 우려가 없는 거. 낼 의사가 있다 이거지. 이건 없는 거. 중단시켜서 다시 시작한다고요. 5년 10년을. 그러나 정지는 뭐다? 이미 경과한 시간을 인정하고 나머지 갖고 5년 여부를 따지죠. 자, 그래서 보시면 소멸시효만 중단 정지를 써요. 1번 2번 중단은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예요. 납세 고지, 독촉, 최고, 교부 청구, 압류가 들어가는 거.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세금 낼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중단이야. 그러나 정지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죠. 분납한다, 징수를 연기, 유예시킨다, 유예시킨다, 연부연납한다, 소송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정지사유다.
딱 느낌이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게 중단이고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 나머지는 다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것들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래서 65번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납세 고지 독촉 최고 교부 청구 여기까지가 뭐다? 중단 사유라고요. 그러나 위에는 정지 사유에 정지 사유. 그래서 체납 처분 유예 기간은 소멸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네요. 멋담시 틀렸어요. 유예. 유예는 정지 사유예요. 정지 유예. 유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66번. 이것도 총론 문제네요. 66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1. 조세 징수권의 제척 기간과 소멸 시효에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 틀렸죠? 제척 기간은 없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지 중단을 쓰면 안 되죠. 소멸 시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척 기간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66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이 벌써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 2번, 3번. 2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2번 읽어보시고 다 맞는지 읽는 걸로 끝나. 시험하고 관련해서 2번, 3번은. 그러나 4번은 알아야 돼. 4번. 4번은 알았네. 당의 재산 자체. 당의 세죠?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그와 관계되는 가산금은 저당권 설정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나는 세금 6개예요. 이거를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4개네. 그리고 지방교육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17쪽 제1아래 나와 있잖아요. 제1아래 17쪽 조세 또는 가산금보다 항상 우선한다. 그게 넘기면 나와 있죠. 그죠? 넘기면 18쪽 4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4번 18쪽에 4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 당했어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은 저당권 등의 설정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6개, 기업 국세 3개, 니은 지방세 3개, 단 자동차세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우선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기업, 니은, 재산세의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이에는 항상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라고요. 그래서 66번에 1번과 4번만 알면 돼요. 시험은 1번과 4번 나머지는 읽는 걸로 만족하라고요. 특히 4번 꼭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 우선하는 조세를 찾아라.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럼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를 찍으면 답이겠죠? 자, 그 다음 67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네. 틀린 거죠? 아까 했잖아요, 우리 이제? 아까 했어요. 그럼 이제 갈고 닦은 실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야, 지금부터. 틀린 거를 골라라. 1. 재산세 납세무의 판정 기준일은 항상 과세 기준일. 납기 개시일하면 틀려요. 과세 기준일 하루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냅니다. 자, 그다음 나번은 뭐다? 나번은 권리 변동이 생겼네. 권리 변동이 생겼다. 그럼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누가 되는 거다? 사실상 소유자. 그러나 여기 보세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소유권 변동이 생겼잖아. 잔금이 끝났죠? 신고하면
진짜 주인을 갑니다. 사실상 소유자. 그러나 신고를 안 하면 사실상 주인을 모르죠. 공부상.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뭐다? 신고됐다 가정하고 풀어야 돼요. 그러나 신고를 아니했다 그러면 뒤에 지문은 공부상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흐름상 옵니다. 자, 그 다음 답은 귀속 나왔네.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뭐다? 소유자가 불분명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다? 있다. 있다. 누구에게 부과합니까? 사용자에게. 귀속 불분명이 나라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X. 자, 그 다음 네 번째. 국가, 지자체,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제대로 나왔네? 그럼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매수계약자. 무상이니까. X네요. 비과세한다. 땡. 과세된다. 매수계약자에게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맡긴 거니까 이거는 뭐다? 비과세. 납세의무를 진다. 틀렸잖아. 지지 아니한다. 아니다 이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수탁자. 위탁자 틀렸네요. 그죠? 신탁법에 의한 취득세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마본도 조심해야 돼요. 취득세에서 나오면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과세하되 수탁자에게.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취득세 파트에서는. 그러나 재산세는 수탁자에게 과세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그래서 주택조합 이외 신탁재산 납세의무를 진다. 맞는 지문이죠? 5. 5예요. 많은. 누구에게? 수탁자. 자, 그 다음 상속인의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됐네. 둘 다 안 돼 있죠? 그럼 당연히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그래서 틀린 거는 뭐예요? 틀린 거는 뭐가 틀려요? 첫 번째. 다, 라, 마. 마는 왜 틀렸어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그래서 67번은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 68번으로 가자고요. 다음은 꼭대기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전체 문제네요. 1. 법인 설립 시. 설립 시는 과세를 안 하죠?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설립 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설립 시는 과세를 안 해요. 원시는. 본다 땡. 자, 그 다음 2번.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라는 경우에는 항상 등기자가 들어가면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까지. 그래서 68번의 답은 2번이네. 자, 그 다음 3번. 공사현장 사무소 임시건축물 아까 했잖아. 1년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그럼 과세죠. 그럼 3번도 조심해야 어떻게 과세할까요? 2%로. 2%로 과세해요. 등기는 과세 안 한다고요. 임시건축물이니까. 2%를 6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중과 기준세율. 초과했으니까. 자, 그 다음 4번.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과세 물건이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절대 60일을 쓰면 안 돼요. 30일. 30일. 그리고 과로 조심하자.
가산세 제외. 그래서 이 4번 지문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동일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는 거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이런 추징사유가 있을 때는 똑같이 써요. 30일.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납기가 없다고요. 단 추징사유가 있을 때는 취득세와 동일하다. 60일 틀렸네요. 그죠? 30일로 고치고 과로 조심하고. 왜 과로는 제외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징하려고 만드니까 포함해서 빼주면 세금이 줄어들죠? 자, 그 다음 5번.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세액의 20%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감면받으면 뒤에 용어는 농어촌 특별세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취득세 파트에 나와 있잖아요. 제일 끝에 감면시 47쪽 따라다니는 부가세 암기해야죠. 47쪽 농어촌 특별세가 두 군데 나오잖아요. 1번 2번 47쪽 원칙은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 산출세액의 10위부터. 그러나 감면받으면 또 붙어요. 감면받으면 20%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고요. 그래서 감면받으면 농어촌 특별세를 두 번 계산한다. 자, 그래서 68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69번. 69번 가자고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이네. 여러분들 요약집은 25페이지네요. 25쪽 보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나와 있네.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차량기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준부동산. 세 번째는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종류 다섯 개. 골, 콘, 승, 종, 요. 딱 아웃라인을 잡아야죠. 자, 69번으로 가죠. 기역, 골프 연습장은 독립된 실물에 들어가죠.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레저시설. 취득세도 내야지만 재산세도 대상이에요. 옆에 적어 재산세까지. 재산세 똑같잖아요. 부동산의 정의는 취득세 재산세랑. 기계장비 오. 그러나 등기된 임차권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이 아닌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X. 그 다음 광업권, 어업권 O.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O. 영업권 X. 무허가 건축물 실질로 따지죠. O. 분양권, 당첨권 이런 건 뭐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다. X. 그럼 몇 개예요? 다섯 개 아니에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시옷. 다섯 개네요. 그죠? 다섯 개. 다섯 개. 자, 그 다음 70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다. 과세표준.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몇 페이지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31쪽.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고요. 1.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이 뭐다? 신고가해. 그 다음 2번은 공매는 믿어주죠?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해. 자, 그 다음 3번은 법인이네. 법인이 뭐였다? 신축. 신축했잖아. 신축은 뭐다? 신축이나
재축은 소요된 비용, 소요비용, 즉 뭐가 건축비, 건축비가 절대 증가한가에 가면 안 돼요. 신축과 재축은 소요된 비용, 즉 건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건축비용, 이게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3번 맞네. 자, 그다음 4번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을 때는 뭐다? 몇 프로 넘게 신고를 해야 돼요? 100분의 90을 넘게 신고하면 믿어줍니다. 이 지문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32쪽 나와 있잖아. 31쪽 이쪽 한 장 넘기면 양괄호 3원에 나와 있죠? 100분의 80 하면 안 돼요. 100분의 90 넘게 법인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하면 믿어주겠다 이거지. 100분의 90. 아, 대구라고 그랬잖아, 대구. 80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5번. 자, 이 5번이 중요하네요.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네. 취득하는 물건에 취득을 요한 것은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그러나 판매를 요한 것은 취득가액하고는 관계가 없죠.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은 33페이지 그걸 알아야 돼요. 33페이지 보면 박스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이 있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이 있다고요. 그럼 포함되지 않는 것만 볼까요? 1번 판매를 요한 것은 당연히 제외. 그 다음 2번은 전기가스 제외. 이주비 제외. 그리고 중요한 것은 4번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합니다. 취득세.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중요한 것은 왼쪽에 2번이죠. 왼쪽에 2번은 개인 취득인지 법인 취득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험 볼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한 10번 이상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약집을 한 20번 다 읽어봤어요. 이거. 특히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공시세법 박사됐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공시세법 해야 돼요. 특강하고 그다음 하고 나머지는 뭐다? 미진한 과목을 해야 공시세법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좋잖아요. 토요일 날. 자, 일단은 다 지나간 거고. 자, 70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71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이제. 자, 71번. 자, 꼭대기. 다음 중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네. 전체 지문이네. 등록면허세 틀린 것.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절대로 뭐다? 사실상 권리자면 안 돼요. 외관상 이름만 보고 과세합니다. 절대 사실상이란 지문이 나오면 안 돼요. 외관상 등기부의 이름을 보고 관리하는 등기권리. 자, 의무자면 안 돼요. 권리자. 그 다음 저작권은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뭐다?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따라다녀요. 주소지.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 가등기 나왔네. 아까 배웠잖아. 가등기는 부동산가에게요. 아까 다 했던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 아주 4번은 중요하네요. 지목변경. 답은 4번. 지목변경이네. 취득세는 간주취득 2%로 과세하잖아.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특례세율 2%로 과세하는 거예요. 간주취득.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변경등기니까 뭐다? 건수.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는 간주취득. 다 함기 끝났잖아요. 간주취득은 2%.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는 뭐다? 각종 변경등기는
건수로 과세한다고요. 건수. 이거는 취득세로 가면, 그리고 1000분의 20은 표준세율이 아니라 특례세율이라고요. 등기는 과세 안 합니다. 표준세율이 아니라 특례세율. 그래서 지목변경으로 한 변경등기는 어떻게 한다? 건당. 여기는 뭐예요? 증가한 거예요. 증가한 가의 간주취득이니까 2%. 여기는 뭐다? 건당 6,000원. 이렇게. 건당 6,000원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71번의 답은 4번밖에 없네요. 그죠? 지목 변경. 꼭 알아야 돼요. 취득세는 간주취득이니까 증가한 가에게 2%. 등록면허세를 물어보면 건당 6,000원을 적용한다. 아까 다 펼쳤던 거예요? 아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5번. 대도시 내 휴먼 범위를 인수했다. 5년까지는 뭐다? 중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이거는 법인 등기예요. 5번은 적어놔요. 이걸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 중과하되 몇 배? 몇 배? 표준. 세율의 3배. 제목만 알면 돼. 5년까지는. 중과한다.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어떻게 중과해요? 표준 세율의 3배. 제목만 알면 돼요. 그래서 71번에 틀린 답은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2번.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이네. 사업 목적이네요. 박스에 보면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키워드가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200, 부속 토지는 1500. 상업지역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그래서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에다가 곱하기 뭐라 그랬어요? 바닥면적을 곱하면은 기준 면적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은 59페이지에 있네요.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 면적은 59쪽.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다. 3배, 4배, 5배, 7배, 7배 있잖아.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친절하게도 상업지역 3배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시험장에 가면 3배 안 나와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200. 200 곱하기 몇 배? 3배. 3배. 그럼 600이 기준 면적. 그래서 기준 면적은 별도. 그럼 전체 부속 토지가 1500이네. 1500에서 600을 빼야죠? 그럼 이제 900은 초과되는 땅 아니야? 초과되는 거는 투기 목적 종합 합산.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 그러니까 600. 답이 2번이네. 3배만 알면 암기가 되죠? 그러나 종합 합산을 물어보면 몇 제곱미터를 찍어야 돼? 900을 찍어야 돼요. 별도를 물어보잖아. 암산만 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 2, 3은 6. 6. 암산 가능하죠. 그죠? 그러나 종합을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3번으로 바뀐다고요. 자, 그 다음 73쪽. 73번. 다음 중 재산세 종합합산 나와있네. 분류되는 토지는 몇 개인가?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종합합산 나와 있잖아요. 60페이지. 투기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60페이지 양괄호 5번. 이게 다 종합합산이에요. 60페이지 양괄호 5번. 1번. 초과되는 땅. 그 다음 6번. 1번, 6번. 2% 미달인데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
다 이게 이런 게 종합이다 이거지. 투기 목적이에요. 자, 해설 들어갑니다. 73번. 기역.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는 어디로 가요 이거? 분리과세로 가죠? 매립간척. 공급 목적이잖아. 분리로 간다고요. 그 다음 니은. 터미널. 터미널도 공급 목적이에요. 공급 목적 분리과세로 간다고요. 외우면 안 돼요. 터미널을 통해서 공급하잖아. 염전 같은 거. 그 다음 디귿. 공원자연. 환경지구는 뭐다? 보호 목적이잖아. 환경. 그러니까 분리로 가지. 공급 목적, 보호 목적 이런 건 다 분리야. 그 다음 리을.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문의 야외. 이거는 사업 목적이야. 입장료를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뭐다? 별도 합산입니다. 야외가 나오면. 그 다음 차고용 토지. 차고용도 뭐다? 사업 목적이야. 터미널과 헷갈리면 안 돼요. 니은과 미음은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차고용은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그 다음 법인 소유. 법인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투기 목적이에요. 종합합산. 비읍이네. 법인 소유는 무조건 종합합산이야. 그냥 달랑. 그 다음 시옷. 공원자연. 환경지구와 이 보존지구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시옷과 디귿 헷갈리면 안 돼요. 보존지구는 비과세. 세금이 없어. 그 다음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는 4%. 고율분리죠? 분리과세. 그럼 하나밖에 없네. 종합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73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74번. 74번으로 가자고요. 자, 74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1. 개인의 토지를 법인의 현물출자, 주식을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맞네. 그리고 이번 시험에 반드시 2번은 알아야 돼요. 개정법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수용당했네. 수용당하면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 대금 청산을 받는 경우 있고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반드시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나오면 절대 중 빠른 날이 나오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소송 판결 확정일, 이날이 양도일이라고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중 빠른 날. 소송이 들어가면 중빠른 날이 없어요. 소송 판결 확정일. 자, 그 다음 2번. 비사업용 토지 내 비자가 들어가면 투기 목적,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불가능. 아까 배웠죠? 비사업용은 안 해줍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 정답은 4번이라고요. 장기저당 담보주택이다. 동거복량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녀와 부모님이 동거복량하면 원칙은 몇 년?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거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이렇게 하죠? 동거복량이 나오면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거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부모님 주택이 뭐다? 영목이지. 장기저당 담보주택이에요. 이런 거는 뭐다? 5년을 안 써. 언제든지 팔면은 2년 보유한 경우는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장기저당 담보주택이 나오면 5년 이런 거 안 따진다. 먼저 양도하는 거는 하나로 봅니다. 장기저당 담보주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 저당 담보 주택이 없다면은 맞는 지문이에요. 5년 여부를 안 따진다 이거는. 은행에 맡겨서 이제 돈 갖다 쓰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5번. 농지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 분합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주죠. 항상 큰 편의 2분의 1이 아니라 뭐다? 4분의 1 이하. 일명 큰 사람이 되자 이렇게 배웠죠. 교환 분합. 큰 편의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 그래서 7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여러분들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참 궁금하네요. 네, 궁금해요. 따라오고 계세요? 네. 자, 그 다음 75번 계산 문제네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5년도에 상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계획의 양도차익을 산출하라. 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아까? 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식. 그럼 양도차익.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에 아무런 말이 없어도. 그럼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다? 이건 2억이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취득가액에 더해주죠? 취득가액에 더해주잖아. 500. 500.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도 공제 못 받죠? X고.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이 얼마다? 1,000만 원 공제받고. 그 다음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다? 3억.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양도 간접비용이 아니라 뭐다? 직접비용 공제받죠? 500. 양도비 500. 그럼 빼면 되잖아요. 그럼 총 필요경비가 얼마예요? 2억 2천이네. 총 필요경비가 2억 2천이네. 2억 2천.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8천. 근데 여기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그죠? 4번. 빼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빼기 연습. 자, 75번의 답은 4번. 제외되는 것만 빼기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요거. 76번. 다음 중 옳지 않는 것. 전체 문제네요. 1.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분할납부 물납은 할 수 없죠? 우리가 분할납부 분납은 되는 게 딱 뭐가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단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분. 딱 세 가지예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분할납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이거는 상식이잖아. 상식, 그죠? 상식이야, 상식. 상식. 자, 76번 맞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신고불성 실가산세는 안 붙어. 그러나 납부는 붙어요. 항상 가산세는 신고불성 실과 납부불성 실로 나누죠. 납부는 세금을 빨리 내라고 붙어. 그러나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신고는 안 붙는다. 세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납부는 적용돼요. 신고. 그 다음 국외. 국외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물납 규정이 없어 국외권은. 그러나 국외권은 뭐만 된다 배웠어요? 분납만 된다고요. 그 다음 4번 아까 배웠네. 종부세 물납 대상은 국내 소재 부동산. 여기는 건축물도 들어가요.
이 지문도 조심해야 돼. 토지, 주택만 하면 틀려. 물납을 물어볼 때는 부동산입니다. 과세 대상을 물어볼 때는 토지, 주택이야. 자, 상속 제척 기간 10년이에요. 그래서 76번의 답은 몇 번? 5번.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제척 기간이 몇 년이다? 5년. 원칙이 그러나 사기 부정. 사기 부정하면 열받지. 제척 기간 10년. 그러나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뭘 받았다? 상속. 이런 거는 몇 년? 10년으로 갑니다. 사기 부정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맨 앞에 나와 있죠. 그죠? 맨 앞에 16페이지. 자, 16페이지 꼭대기 이 지문. 자, 지방세 꼭대기 나왔잖아. 16조 원칙은 5년이에요. 원칙은 5년이다 이거지. 그러나 두 번째는 뭐다? 찌찌. 찌찌는 7년이에요 이 찌찌만. 취득세는 5년이라고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5년이에요. 그러나 찌찌만 7년이야. 지지. 그 다음 사기부정 10년. 니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는 10년이잖아. 10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원칙이 몇 년? 5년. 두 번째는 지지만 7년이라고요. 지지만. 알 필요 없고 이거는 지지는. 그러니까 지방세는 원칙이 5년. 사기부정 10년. 상속 원인으로 취득하는 것도 10년. 15년이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지문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77번으로 가자고요. 77번. 자, 미등기로 팔았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여러분들 기본서는 요약집은 107페이지 있어요. 미등기. 107페이지. 107. 107. 꼭대기 나왔잖아요. 미등기로 팔아먹었을 때 불이익 주는 거 배제.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판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등기되면 3%인데 미등기는 0.3%만 해줘. 1000분의 3. 우리 부동산 배웠잖아. 등기되면 3% 계산공제율. 미등기되면 0.3%. 그 다음 두 번째 칸.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배제. 비과세 감면도 둘 다 배제. 그래서 세율은 가장 높은 세율 70%. 그러나 박스가 중요하죠.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그래서 미등기로 팔았지만 불이익을 안 주는 거예요. 1번은 장기, 2번은 법률 규정, 3번 쭉 이런 거는 다 미등기로 안 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해당할 때는 장특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도 해주고 70% 적용 안 하고 제외. 불이익을 제재를 안 주겠다 이거지. 쫙 읽어보시면 돼요. 어제는 수업 뭐 했어요? 민법은 잘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눈 뜨면 민법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금 점수 나오는 분들은 상위 10%밖에 점수 안 나와요. 나머지 7, 80%는 도킹 객킹이에요. 막 50점 전후를 왔다 갔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특강 통하고 뭐뭐해서 이제 10점, 20점을 올려서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수도권도 똑같아요. 50점 전후가 수두룩합니다. 수강생의 7, 80%.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6과목을 한 과목 이상은 꼭 특강을 들어야 합격을 합니다. 6과목, 그죠? 여러분들 다 들어봤잖아요. 특강 한 번은 이론으로. 그래야 합격권에 들어.
특강도 한 번 안 들고 합격을 바란다. 물론 합격할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은 합격자 98%는 여섯 개 과목을 특강 한 번은 다 들은 사람이 합격하고 나머지 분들은 뭐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합격자 설문조사하면 98%가 여섯 개 과목 특강 한 번을 다 들은 분들이 그 안에 다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무리를 잘 하시고 자 들어가죠. 77번 해설 들어갑니다. 미등기 농지의 교환분합이잖아요. 이거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 그럴 때는 미등기로 팔았더라도 농민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아까 요약집에 나왔잖아요. 농지는 비과세 주는 거예요. 요건이 충족되면 미등기로 안 본다 이거지. 그 다음 장기와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고. 자, 그 다음 3번 상속이네. 수용당했죠. 수용당했을 때는 미등기로 안 보잖아. 그러니까 장특공제도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네. 아, 장특공제 해준다고요? 불이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77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4번 1세대 1주택이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2년 보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팔았어? 미등기로 팔았으면 뭐다? 과세 받을 수 없다. 근데 어떤 애는 받을 수 있어? 무허가 주택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럴 때는 받을 수 있다 해요. 이거는 멀쩡한 거야. 멀쩡한 거. 아 그래서 법조문에 보면 요약집에 나왔잖아. 1세대 1주택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이 지문이 들어갈 때는 비과세 해줘요. 그러니까 멀쩡한 거는 무조건 과세 없다. 맞네. 5번처럼 나와야 된다고요. 5번처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이죠. 당연히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래서 7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자, 78번으로 들어가죠. 자, 7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과세표준 계산의 내용으로 틀린 거다.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식을 물어보네. 식.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에서 뭐를 차감하는 거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니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거죠. 과세표준식.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2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거를 네 글자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월과세. 항상 이월과세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자. 증여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당초 증여한, 맞죠? 증여받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증여자 기준으로 취득가에 당초 증여자 걸로 계산한다고요. 자,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딱 세 가지만 해주죠. 토, 건, 조. 과로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승계조합원은 안 해줘요. 투기 목적이니까. 포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투기 목적이네.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배제 받지 못하죠. 자, 5.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적공제인데 소득별로 공제가 들어가죠. 소득자별하면 안 돼요. 소득별로 1호와 2호로 나누어서 그래서 각
각각 연 250. 소득별 자산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득자별하면 안 돼요. 소득별 1호와 2호로 나눠서. 자, 그 다음 79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네. 재산세 전체 지문이죠. 1.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70%. 1번도 조심해야죠. 항상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거래가액을 안 쓰잖아요. 시가표준액. 한글로 물어보면 공정시장가액비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용어가 반드시 붙어야 돼.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은 70%, 100분의 70. 똑같은 지문. 그러나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 단 종부세는 조심 맞아.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건축물 빼고는 80%.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 재산의 가치를 내려주잖아.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60.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80. 그래서 토지니까 100분의 70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 아침에 했죠? 별장과 붙어 있으면 안 돼요. 4% 틀렸잖아요. 맞아요? 별장용 주택이네 이거는. 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장용 주택은 몇 프로? 4%. 절대로 고급 주택은 4% 하면 안 돼요. 별장만 4%. 나머지는 초과누진 0.1에서 0.4. 자, 3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네. 절대로 주택은 구분 계산이 없어요. 포함.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주택별로 포함한 주택별 따로따로 계산한다. 누진세율. 자, 그 다음 4번. 아까 했죠? 터미널. 터미널은 공급목적이에요. 염전. 공급목적은 별도 합산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분리과세. 분리과세. 그래도 79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차고용 토지가 별도 합산이에요. 차고용 토지와 터미널은 공급 목적이야. 옆에 하나 더 적어. 염전.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 재산세는 역시 두 가지가 있고. 물납은, 분할 납부는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해요? 분할 납부는 요건을 물어볼 때 500만 초과. 물납은 1000 초과. 요건을 물어볼 때 1000 하면 안 돼요. 500만 초과. 그래서 79번의 답은 4번밖에 없네요. 자, 그다음 80번.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이네. 사업 소득. 자,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 사업소득. 사업. 그럼 1년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82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81쪽. 82쪽 나왔잖아요. 그럼 부동산 관련 사업은 여기 볼까요? 업이잖아. 업. 세 가지가 있잖아. 세 가지가 있지 않아요? 대답을 해야 수업을 진행하죠. 막 여러분들은 참 특이하네. 그냥 막 혼자 공부하고 선생은 떠들고 막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제가 요약집을 강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도 또 구설수에 올라요. 뭐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요. 원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되 이렇게 강의 들을 때는 90% 이상은 좀 호흡을 좀 같이 해야 하는 선생들이 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소득은 하나는 뭐가 있나요? 부동산, 임대요. 하나는 부동산, 매매요. 구분은 하고 시험장에 가대요. 하나는 주택 신축, 판매요. 이거는 임대잖아. 뭐 하는 거야? 대요. 일정액, 이거는 뭐다? 팔아먹는 거야, 팔아먹는 거. 그죠? 딱 하나 뭐다? 주택 신축. 이거 건설업이잖아. 딱 하나. 그럼 나머지는 다 매매업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구분? 이거는 대여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80 있죠. 양괄호 1번. 임대업의 범위 나왔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 그럼 1번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권, 지상권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죠?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사업 소득이 안 들어가요. 1번에 들어가는 소득은 뭐라 그랬어요?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양괄호 2번. 1번, 2번 나왔잖아. 하나. 하나는 비과세죠? 그러나 기준 하나더라도 기준 시가가 얼마 넘어갈 때 9억을 초과할 때는 과세하고 및 9개. 9개 거는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그러나 2016년 말일까지는 총수입 금액이 얼마이야? 2천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아요. 2016년까지만.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83쪽 주택수계산.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이거? 주택수, 임대업에서.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86페이지. 자, 이번에는 매매업. 86쪽 매매업의 정의가 나왔잖아. 그래서 박스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입니다. 2번. 그럼 매매업은 뭐다? 2번.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팔면은 매매업자가 됩니다. 86페이지. 이거는 어디 규정이냐? 어디 규정이냐?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내야잖아. 부가가치세법을 양도세에서 갖다 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6개월에 한 번 계산하죠? 그다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팔면은 사업자 등록증과 관계없이 뭐다? 매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86페이지. 꼭대기 2번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양도세에서 한 번 이상 취득, 두 번 이상 팔면은 매매업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80번. 문제 한번 보자고요. 1. 지상권의 대여나 지역권의 대여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전세권, 임차권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 2번 임대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 원이니까 범위, 9억 초과 범위에 들어가죠? 고가주택이네.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맞죠? 그러나 전세 놓으면 과세 안 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를 얘기한다고요. 월세. 그러나 전세는 비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부동산 매매업자는 뭐다? 예,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개인처럼 예정신고 납부 계산을 할 때 뭐 장특공제는 하나,
이중공제가 되므로 기본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이건 그냥 읽어보는 걸로 만족해요. 자, 답은 4번이네.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사업장이 목적으로 소득세법상 규정이 없어. 무슨 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세는 규정이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상. 그래서 소득세를 지우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팔면은 매매업자.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주택 신축. 신축 오로지 뭐다? 판매업 맞죠?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맞는 지문이잖아. 그래서 80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